예,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한숨을 크게 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한숨을 쉬었나요? 본인도 모르는 새 한숨을 쉬었군요. 예, 제 네. 귀에 아주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아, 그랬구나. 예, 저는 왜 심각한 일이. 웃으시나 했어요. 예, 심각한 일이 있나 했습니다. 네. 자, 아닌 걸로 알고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카센터 주유소 폐업 현실화입니다. 아, 이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던데 슬슬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방증. 자, 구체적으로 내용 좀 풀어볼까요? 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라서 예. 2030년이 되면 카센터나 주유소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2030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030 탄소 없는 섬 정책, 그 이야기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후변화라는 말이 낯설던 2012년, 예.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줄여서 CF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탄소 없는 섬 정책은 크게 두 축입니다. 예.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그 정책들이 많이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쓰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쓰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런 구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CFI 정책 시행 후 10년이 지난 현재 예. 그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전기차 보급률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보도는 본것 같은데 어느 예,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5% 아, 수준입니다. 5%요, 제주 도내에서. 네, 5% 수준인데, 하지만 2015년부터 예. 2023년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폐업한 정비소를 좀 알아봤어요. 아, 그때 자동차 관련? 예. 72곳이나 됐고요. 예. 같은 기간 폐업한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26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다 합쳐서요. 예. 그리고 두 곳은 현재 휴업 중이었고요. 예. 아, 물론 이제 뭐 개업한 곳도 있고 또 폐업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네. 근데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더 내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뭐그 주유소라든가 뭐 LPG 충전소, 내연기관 수리 업체들 우리가 흔히 뭐 카센터라고 부르는 곳들 네. 이런 곳들이 많이 망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있었고 종사자들도 관련해서 또 줄어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들은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라서 2030년 자동차 수리 정비업과 카센터 같은 거요. 예. 노동자는 2020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며, 연료 소매업, 그러니까 주유소나 LPG 예. 충전소 등은 등의 노동자는 2020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좀더 네네. 자세히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한국노동연구원은 도내 기존 자동차 수리 정비업 사업체 수가 예. 2022년 484개에서 2030년이면 357개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고요. 예. 이 추정치에 따르면 노동자 수는 절반가량 감소합니다. 자동차 수리 업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주유소나 그 LPG 충전소 이런 화석 연료 쓰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연료 소매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네. 사업체 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료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28개에서 예. 2030년 199개로 줄어듭니다. 또 이에 따라서 노동자 수는 2022년 약 1200명에서 2030년 약 108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예, 이건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아까 그 수리 업체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로 봤었는데 네. 여기는 조금 덜 줄어드는 모양이네요. 네, 근데 업종 종사자들은 또 다르게 봤습니다. 훨씬 더 아, 비관적이었는데요. 그래요? 네, 카센터 등의 경우 2022년 504개에서 예. 업체 수도 좀 다릅니다. 예. 2030년 273개로 확 줄고, 같은 기간 노동자 수는 2382명에서 예. 151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전망했고요. 예. 주유소 등은 233개에서 예. 132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유소가. 네네. 또 주유소 노동자 수도 1256명에서 예. 76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노동연구원에서 그 예. 추정치보다 그 업종 종사자들의 예. 추정치가 훨씬 더 비관적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추정. 일하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좀더 비관적으로 보고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인 거잖아요. 네. 수리 업체든 주유소든 뭐
지금보다 한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있네요? 네네. 그래서 관련 업종 일자리 감소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전기차 보급에만 속도를 내면 예.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까요? 당연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예. 100% 감축하기로 이제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2050년 탄소 중립은 예. 단순히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고용 없는 성장시대, 저성장시대, 예. 불평등, 또 지역사회 공동체 해체, 예.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예. 뭐 노동 잉여 세대 증가 등 자본중심 시장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포괄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화석연료 줄이는 거에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예.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환사회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전환사회 명제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하려면 기존 탄소 배출 사업장들은 또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건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가 네.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뭐 화력발전소도 그렇지만 주유소나 아까 그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정비업체 카센터 이런 곳들도 다 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예, 예. 그 이들을 전환기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 정의로운 전환, 노동 중심의 산업 전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CFI 정책이 전기 자동차 보급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인프라 전환에 의해 고용 위기에 처할 사업장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 탄소 배출 없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좀 적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계에서 제주도에 혹시 뭐 이건 좀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네, 2020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제주도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등에서 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생존 전략 마련을 건의도 예. 했었습니다. 그 좌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네. 아, 이 시장 경제 시대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알아서들 생존해야 되는 거. 아.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예. 정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 정책 시행에 있어서 좀 피해자들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 예.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대신 질문 드려봤고 네. 지금 제주도에 전문정비업소가 몇 군데나 있죠? 그러니까 조합 추산은 400여 개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도내 전문 정비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업종 전환이나 재취업 방안 등을 제주도에 이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개인이 한다는 것이. 그러면 업종 전환을 하려면은 물론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시설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원동기 형식의 자동차 정비 현황에서는 예, 예. 전기차에 대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아예 다르죠. 예, 예. 따라서 절연 설비, 뭐 예. 진단 설비, 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시설 지원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예.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업계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네.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르고 설비도 완전히 다르니. 네. 그러면은 뭐 교육은 따로 받는다 치더라도 네. 그 설비를 바꿔야 되는데 들어간 돈이 엄청나니까 그거는 네. 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업계 입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제주도가 예. 제1차 제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지 시설을 봤거든요. 예, 예. 근데 기후 위기 극복 사업 육성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전환기 예.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주문은 없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까? 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메이커라고 부르는 곳들. 네. 대규모죠. 네네. 큰 기업들이고 전기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또 뭐 정비 기술 인증제도 이런 것들 마련하고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소수의 자사 근데 또는
자사 정비 협력사 직원으로만 이제 대상을 해서 그 수리 정비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정비 사업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뭐 블루라든가 뭐 이런 뭐 기아차 붙어 있는 땡땡 이런 그 정비 업체들은 관련된 교육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없는 개인 그 정비 업체들은 이마저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전기차가 이제 뭐 확산이 된다 그러면 기존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지만은 뭐 거기에 또 나름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전기 충전 시설도 구축해야 되고 또 뭐 이를 꼭 운영하려면 또 거기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쪽에도 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충전 시설 구축은 지금 기존의 건설 공사와 전기 공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미 상당 부분 해당 시설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 충전기 2만 기 가운데 사용 연한이 이제 도래한 공공 충전기 교체가 매년 5천 개씩 이루어 진다면 매해 38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습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니까. 아, 참 폐 배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이제 나중에 그 폐 배터리가 나올 텐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던데요. 네네. 그 폐 배터리 활용업의 경우는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재활용업은 도내 민간 사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제주도가 파악한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도내 업체는 한 1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모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현재 투자 및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들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긴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이제 폐배터리 활용업 부분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주에서 또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인력이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그냥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꾸 쭉가서 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맞습니다. 관련 부분에서도 돈의 인력 양성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네. 그런데 제주도청이 지원하는 교육 훈련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기자동차 이제 정비 인력 양성하고 정부나 지자체 관련 사업을 좀 홍보하고 폐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직종 전환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 중고차 수출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환기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죄밖에 없는 분들이죠. 네. 근데 좀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그 관련 업종 종사자들만 이제 다루긴 했지만 사실 4차 산업하면서 그 디지털 시대로도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속하는 전환기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전환기 노동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다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뭐 기자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노키즈존 금지입니다. 이거 저희가 좀 인터뷰했었는데 노키즈존이라는 게 그 영유아나 어린이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업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노키즈존 가본 적 있으세요?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써 있는 거는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제 친구 아이를 데리고 그 제주도에 놀러 온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카페를 갔는데 노키즈존이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뭔가 진짜 배제당하는 느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느 업소는 또 연예인 자녀들은 또 출입시켰다고 뭐 또 말들도 많았었는데 자 어쨌거나 그 도청 홈페이지도 그런 비슷한 그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노키즈존 지도를 제작해라.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해주면은 가서 허탕치는 경우들은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구도 있었던데요. 네네. 그래서 노키즈존 찬성 측은
애가 떠들고 뛰어다녀도 놔주는 개념 없는 일을 보면 노키즈존이 이해된다. 뭐 예, 이런 예.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안전사고 우려, 예. 방해받지 않을 고객의 행복 추구, 전시품 예. 보호 등을 위해 업주가 설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의견 이해는 되지만은 좀 너무 일반화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반면에 노키즈존 반대 측은 예. 나이를 이유로 출입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예.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 예. 제주에서 노키즈존 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주의 정당한 권리인가 아니면 이것이 또 하나의 일종의 혐오이고 차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맞섰는데 송창권 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출입 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 네. 뭐 이게 좀 길긴 한데 노키즈존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임시회에서 다뤄지죠? 네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예. 사실 전국에서 또 첫 시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19일 예. 본회의에 상정되고요. 노키즈존이 제주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네. 제주에서 특별히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는 관광지이자 카페와 식당이 많은 지역 특성상 예.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아. 노키즈존 지도를 통해 검색을 예. 해보면 전국에 5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이 중 70여 개가 제주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예. 송창권 의원도 본인 늦둥이들 있어서 갔다가 좀 상처받은 경우들이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조례안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노키즈존으로 예. 규정했고요. 예. 도지사는 도민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의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 제한업소 지정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예. 도지사는 또 업소의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위한 권고와 계도, 영업장 내 아동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예.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은 강제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조례안은 노키즈존의 지정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문장을 보니까 권고와 계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인식 개선 이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노키즈존 지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뭐 영업 정지 아니면 벌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다만 아동 차별 행위를 근절하자는 상징적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네. 권고 계도. 네. 공무원이 그 업소 가가지고 권고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업소들은 당연히 그걸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강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압박감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겠네요. 이번 도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 좀 다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워낙에 좀 예민하게 맞부딪히는 부분이라서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